거의 기준은 내가 어떤 물고기를 잡으러 갈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에요. 복수불에 보면 몸통, 릴다리, 로터, 스풀, 그다음에 이게 베일암, 라인롤러, 드랙노브, 핸들이고요. 몸통이죠. 몸통의 그 프레임, 사이드 커버, 스풀, 레벨 와인더, 클러치, 그다음에 스타드랙, 그다음에 릴 핸들, 핸들 노브. 이쪽에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원심 브레이크거나 혹은 마그네틱 브레이크, 메카니컬 브레이크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용어 정리. 이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분들은 꼭 반복해서 보셔서 익혀두시고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스피닝 릴하고 베이트 캐스팅 릴, 베이트 릴, 어떤 릴을 먼저 구비해 두는 게 좋을까? 스피닝 릴을 사느냐? 베이트 릴을 사느냐? 아니면 스피닝 릴도 뭐 요런 조그만 걸 사느냐? 이렇게 큰 걸 사느냐? 그거의 기준은 내가 어떤 물고기를 잡으러 갈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에요. 장부통 릴보다는 이 스피닝 릴이 일단 용도가 넓은 거는 확실합니다. 이 스피닝 태클이 훨씬 활용도가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또 배우시기도 쉽고, 강에 나가서 쏘가리, 뭐 꺽지, 강준치 잡는다면 스피닝 릴 추천합니다. 이런 소형 스피닝 릴을 하나 장만하시면 바다에 나가서 볼락도 잡을 수 있고 우럭도 잡을 수 있고, 뭐 농어, 뭐 나아가서는 그 무늬오징어 낚시도 두루두루 사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나는 이번에 뭐 저수지에 가서 베스 낚시를 배워보려고 그런다. 루어를 여러 가지, 큰 루어 장르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베이트 캐스팅 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트 캐스팅 릴을 하나 사시면 베스 낚시뿐만이 아니라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광어 낚시라든가 쭈꾸미 낚시, 갑오징어 낚시, 뭐 나가서 참돔 낚시까지 베이트 릴의 용도도 이제 꽤 넓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쪽을 꼭 한 가지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신의 루어 낚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스피닝 릴도 베이트 캐스팅 릴도 결국은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그 생각을 꼭 염두에 두고 계십시오. 여기다가 이런 소형이 아니라 조금 큰 사이즈의 스피닝 릴을 또 이제 구입을 하게 돼가지고 몸이 익숙해진다면 웬만한 국내에 웬만한 바다 낚시, 루어 낚시는 다 커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소형 스피닝 릴이다, 대형 스피닝 릴이다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실은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낚시꾼들 사이에서 그냥 번호로, 이 릴의 모델 번호로 그 크기를 결정들을 합니다. 마침 대부분의 메이커, 특히 이 릴의 양대 산맥, 그러면 일본의 그 시마노와 다이와가 두 개 큰 양대 산맥인데 제일 큰 조그 회사고 제일 릴을 많이 만들고 제일 고급스러운 걸 만들고 있죠. 마침 이 2021년도에 릴의 번호를 통일을 했어요. 제각각이었다가 서로 좀 달랐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쪽이 한쪽에 맞춰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릴을 말할 때 뭐 1000번이다, 1500번이다, 2000번이다 뭐 이렇게 뭐 어떤 크게는 뭐 2만 번까지, 3만 번까지 나오는데요. 소형 스피닝 릴 그러면은 2500번 이하를 소형 스피닝 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번 그 정도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800번도 있고. 그 정도는 뭐 초소형이라고 뭐 보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2500번 이하면 소형 스피닝 릴이다 생각하시고, 중형 스피닝 릴, 그러면 6000번 정도까지를
중대형, 대형에 가깝다 그러면 8,000번, 10,000번 그런 정도 수준. 대형 스피닝 릴은 18,000, 20,000번을 대형 스피닝 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물론 이게 좀 애매한 사이즈들이 중간에 있어요. 이 릴 크기, 릴 번호들이 아까 말씀드린 제일 작은 800번, 1000번서부터 1500, 2000, 2500, 3000 쫙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3만 번까지 가다 보니까 중간에 애매한 사이즈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몸통은 똑같은데, 몸통 크기는 똑같은데 이 로터나 이 스풀 크기가 큰 게 붙어 있대거나 거꾸로 몸통은 큰데 작은 모델하고 똑같은 스풀이 붙어 있거나 그런 사이즈들이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 제가 로터다 스풀이다 말씀드렸죠? 그거 알아들으셨습니까? 바로? 혹시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셨던 분은 되돌리셔서 아까 용어 정리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베이트 캐스팅 릴 크기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스피닝 릴처럼 이 시마노하고 다이와 일본의 그 두 대형 회사들은 번호가 비슷합니다. 200번이다, 2000번이다 뭐 이렇게 200 혹은 2000, 그러니까 2자가 들어가, 머리 2자가 들어가 있는 사이즈들이 소형 베이트 캐스팅 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물 루어 낚시에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300번, 400번 사이즈가 되면 중형까지 가요. 그래서 민물에서 뭐 가물치 낚시라든가 해외에 나가서 무슨 뭐 괴어를 잡는다거나 하는 데 쓰는 그런 사이즈가 됩니다. 근데 뭐 다른 브랜드들은 번호를 안 붙이고 그냥 제품명으로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들도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시면 이게 베스 낚시용이다, 무슨 뭐 바다 낚시용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물용 베이트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도 뭐 200번, 300번, 400번 이렇게 있습니다만 바다용으로 가게 되면 또 조금 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좀 뭐 일률적이지 않은 건 아직도 사실이에요. 회사마다 메이커마다 조금씩 다른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용도가 뭐라고 나와 있는 카탈로그를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스피닝 릴은 그 면에서는 조금 좋아졌죠. 번호만 보면은 소형이다, 중형이다, 대형을 알 수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꾸 루어 낚시 하다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릴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저만 해도 릴이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많아요. 하다 보면 자꾸 필요한 일을 이 어종에 맞는 것, 또 조금 더 필요한 기능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자꾸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더 편리한 일, 더 좋은 일 하게 되실 겁니다. 또 기종을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고요. 뭐 중저가 제품을 쓰다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그런 릴들을 자꾸 구입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업그레이드를 할 때 기준이 뭐냐?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권사량 낚싯줄 많이 감는 게 필요하실 수도 있고 그냥 더 멋지게 생긴 걸 원하셔서 사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더 가벼운 걸 사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기호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제 기준은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너무 저렴한 거 또 막말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브랜드 제품, 그런 엔지입니다. 그런 거는 구입을 안 합니다. 특히 이 몸통이나 이 로터, 특히 몸통이요. 몸통이 합성수지, 그러니까 금속이 아닌 걸로 만든 건 저는 구입을 안 해요. 예전에 뭐 나왔을 때 사봤는데 다 오래 못 쓰고 망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몸통이 금속, 메탈 재질로 되어 있는 거를 구입을 합니다. 몸통이 카본인 합성수지로 만든 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메이커의 고급 그 모델이라고 해도 저는 별로였어요.
결론적으로는 유명 브랜드 제품을 믿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 몸체가 금속인 게 난 더 좋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릴에 관해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내부 기어의 구조가 어떻고 베어링이 뭐 어떻고 역학적인 구조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낚시를 오래 하시다가 현대항에서 릴을 한 번이라도 망가뜨려 본 경험이 있는 뭐 앵글러들에게 또 그거를 직접 자기가 수리를 해보고 싶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 이외에는 필요하지 않은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 이 스피닝 릴은 일본 시마노의 트윈 파워예요. 2500번. 이 릴은 미국 퀸롤의 그 프리미어 1000번이라는 소형 릴인데 실은 이게 미제 릴이 아니고 일본의 그 마미야 OP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마미야는 원래는 카메라 회사고 OP는 올림픽이라는 일본의 가장 오래된 낚시 도구 회사였던 올림픽이 마미야라는 카메라 회사 합병해가지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때 나왔던 좀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그 당시 최고급 릴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에이펙스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는 팔고 미국 수출한 거는 미국의 그 유명 브랜드인 이 휘노 브랜드로 팔아서 모델은 똑같은데 이름이 다른 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부가르시아 빅슈터 컴팩트. 원래 빅슈터라는 게 좀 중형으로 좀 큼직한 모델로 좀 힘이 좋고 뭐 가물치 낚시나 원정 낚시 쓰이는 그 정도 기능이 좀 힘센 릴인데 그거를 몸통을 베스낚시용 사이즈로 줄여놓은 겁니다. 요거는 똑같은 아부가르시아인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아부가르시아의 스웨덴제가 아닌 거에 비해서 이거는 스웨덴제 모럼 SX1601C 울트라맥 제가 꽤 좋아하는 릴입니다. 좀 멋좀 부리느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던 이 클러치 레버를 제가 알루미늄제로 바꿨어요. 좋은 릴이었습니다. 아 이거는 미국의 아베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경트롤링용 릴인데 지깅에서 딱 쓰기 좋은 이렇게 초소형 사이즈 무겁습니다. 대신에 지금 뭐 사이즈는 뭐 별반 차이 없이 보입니다만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쇳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특이하게 캐스팅을 할 수 있게 이거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이런 서프 캐스팅 이런 레바드링 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통 이 아베트리 이건 최소형 모델이고요. 트롤링 릴까지 이렇게 큰 엄청나게 큰 사이즈까지 많이 나옵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성능이 좋고 그리고 이 특이하게 얘는 이 변속이 돼요. 감을 때 변속 릴이라 이 아베트릴은 해외 원정 다니는 그 괴어 낚시하는 외국의 젊은 친구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특히 그거보다는 요 사이즈는 초형입니다만 요거보다 조금 한 두세 단계 위의 사이즈의 릴들을 돌돔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